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한생님, 얼굴은 안 들어갑니다. 한선생님, 얼굴 안 들어갑니다. 한선생님, 자, 요거는, 뭔지 궁금해요. 뭐 시키셨어? 모밀 칼국수요? 요거는? 저골목 들어가신답니다. 아, 여기가 지금 오박사 냉면에서 겨울에는 이렇게 겨울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는 건가 본데 제가 이제 여쭤보는 보기를 볼 거예요. 근데 겨울에 저는 냉면집에 냉면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메밀 칼국수. 여러분, 메밀의 효능에 또 제가 또 알려드리면 깜짝 놀랄 텐데 여러분, 저는 지금 먼저 제일 먼저 메밀은 당뇨 예방에 최고다. 이 어떤 분들이 그 연구를 하셨대요. 근데 메밀이 아 그 뭐라 그럴까 그 생약하고 곡물에서 85가지의 곡물과 생약을 연구해 봤는데 당뇨 예방에 메밀이 최고 1등을 했대요. 메밀이.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찬성질이 있어서 따뜻한 분들이 좀 걱정되신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장복하지만 않으신다면 좋은 점이 더 많아요. 감기로 인해서 여러분 겨울철에 감기 많이 고생하시죠? 감기하면 열이 나잖아요. 근데 그 열을 이 메밀이 열을 내리는 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메밀 너무 뭐 과다만 복용하지 않는다면 메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요 메밀에 대해서 여러분 간 건강, 간 해독에 여러분 메밀, 술 드시고 난 다음에 이 메밀 국수 추천합니다. 냉면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숙취해소에도 좋고 간 해독에는 여러분 메밀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콩은 뭐 100번을 강조해도, 그리고 콩나물밥 싫어하시는 분 너무 없잖아요. 여기 오박사 냉면에 오시면 이렇게 있고, 여기 만두도 이렇게 있네요. 메밀 만두인가 봐요, 이거. 제가 이제 이렇게 된장찌개도, 콩나물 된장찌개도 이렇게 나오고, 제가 한번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뭐가 있는지. 자, 기다려 주세요.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이게 뭔가 궁금해.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미인이시다. 자,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거 오박사 냉면집에서 웬 족발. 저희 냉면 먹기에는 좀 저기할 것 같아서 이 족발하고 저희가 보쌈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아, 보쌈도 하고? 예예, 보쌈도 하고 이제 족발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이거 생족이고요. 예. 미니 족발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뭐 살은 많지는 않지만은 더 꼬들꼬들하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족발 너무 좋아해요. 네. 그리고 족발 그러면 콜라겐이잖아요. 아, 네네네. 예, 여러분 살찔까봐 걱정하지 마시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콜라겐이기 때문에 피부에 그렇게 좋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저희 엄마가 좋아하시는데 이게 하는 순서가 있겠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과정은 네. 지금 맹물에 삶아가지고 예. 여기다가 헹굴 거예요. 아, 거기다가 헹궈서 이제 다시 한번 씻어가지고 네. 저희 족발 물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그거 다음에 이제는 예. 족발 물에다가 이제는 다시 족발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여기 오박사 냉면이 저는 옛날부터 알았는데 여기는 진짜 몇 년 됐죠? 저희가 지금 29년째예요. 그래서 이렇게 29년 정도를 버틸 수 있다는 거는 네. 이 군에서 진짜 보조해 주셔야 돼요. 군에서 진짜 여기는 돈을 주고라도 남겨야 되는 집이에요. 지금 뭐 1년에 차리고 없어지고 그러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음식점이. 네. 근데 참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요번에 중소기업 벤치마킹에서 네. 100년 가게를 내주시더라고요. 아. 오래 하다 보니까는 그런 또 기회도 오고. 아, 주셔야지. 네네. 100년 가게 주셔야지. 그래서 지금 올해. 네. 그러니까는 작년 11월 15일 날짠가? 그렇게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올해부터 백년 가게 지정된 업소예요. 예, 여기 보니까 가마솥도 있어요. 네, 지금 저는 육수. 네. 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가마솥에는. 네. 지금 겨울이라서. 네. 육수를 100인분씩, 오늘도 끓였어요. 100인분씩. 아~ 육수를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그럴까요? 가마솥에 오시면은. 와! 이게 아까 이거, 거기 육수 그 소대다 끓인 건가요?
아이고, 아이고. 솥에다가 끓인 건가요? 네. 아, 근데 여기 무슨 나뭇잎 같은 게 보이네? 그거는 한약재일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저기 아, 월계수잎 같으네요. 그쵸, 월계수잎 꼭 네네. 필요하죠. 네. 아, 이렇게 육수를 내는군요. 지금 겨울이라서 네. 100인분씩 옛날에 끓였던 저 뒤에 예, 예. 있어요. 거기서 지금 끓였고요. 아. 완전 봄이면은 여름 200인분씩. 이게 어디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직접 아니, 하시는군요. 네. 지금 김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년가게 주시는 거구나. 네. 이거 지금 식히는 과정이에요. 어머 세상에. 네. 그래요.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이 집에 뭐뭐를 네.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해요. 자, 여러분. 이곳에서 육수를 직접 뽑아내고 계시고, 보통은 있죠. 제가 음식점에서 우리가 곰탕을 냅니다, 뭐 합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가보면 저기 맛이 나요. 공장 맛이 나요. 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직접 빼시는군요. 지금은 아, 겨울이라서 네. 100인분씩 옛날 끓였던 아, 그 장소에서 끓이고 있고요. 아, 지금 이거는 봄 되면은 이제 예. 육수가 많이 소비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예. 200인분씩 예. 여기에서는 지금 사골과 아. 잡뼈와 그 저기 고기하고 넣고서 끓이고요. 아. 이 물을 갖다가 이쪽에다가 다시 옮겨가지고 한약재와 세상에 야채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끓여서 와우. 지금 이쪽으로 가면은 네. 여기 물 있잖아요. 예. 그 육수통을 네. 여기다가 예. 넣어가지고 식히는 과정이에요. 아~ 네. 지금 겨울이라서 지금은 바깥에다 식혀도 잘 식히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식혀야지만이 세균 같은 게 발생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흐르는 물에 계속 끓여놓고 아~ 여기다가 여름에는 여기서 식히고 있어요. 놀라운 건 네. 세상에 29년 된 집인데 어째 이렇게 옛날 집인데 깨끗할 수가 있을지 참 두 분의 성격이 알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참 게으른데 참 부지런하시다. 그리고 이 제가 이 오박사 냉면집은 제가 좋아하는 거는 원래 냉면은 겨울에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겨울 냉면 여러분 드시러 오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또 어떻게 하는지 또 하나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오박사 냉면. 자, 물냉면이 있고 메밀 칼국수가 있고, 자, 비빔냉면, 미니 족발. 자, 열무냉면은 이제 여름 거 같아요. 그죠? 여름 거 같고, 메밀만두. 그 다음에 오박사 콩나물밥. 자, 이거 맛있더군요. 메밀빈대떡. 그런데 여러분, 메밀빈대떡, 그거를, 그 가루를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게끔 제가, 이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메밀빈대떡 하는 이 메밀 가루, 요거를 판매해 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아 그러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시면 자 어떻게 이렇게 딱딱 포장을 해서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밀 그거 빈대떡 직접 부치는 거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거 판매된다고 해요. 제가 오늘 요거의 매력에 빠져서 영상을 더 찍고 싶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메밀이 사실 굉장히 좋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효능은 혈관 건강, 여러분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심근경색 이런 거에 요 메밀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겨울이라 또 빈대떡 요것도 해서 드시면 따끈따끈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찬성질이기 때문에 부추를 많이 넣으시거나 쪽파나 이런 걸 넣으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메밀의 효능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단백질 함량이 높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그 저기 뭐라 그랬죠?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렇게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추천 추천 추천.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고 이야. 눈에도 좋아요. 이게 굉장히 눈에 여기도 다 써있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예 이거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참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자 모세혈관
우리는 눈이 나빠서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근데 눈에도 되게 좋고요. 눈 건강에 좋아요. 눈이 늙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 알죠? 사람이 몸이 아무리 피부가 쭈글쭈글 늙어도 눈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늦지 않는다. 이렇게. 그리고 술 드시는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술 드시는 분들 술 해독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숙취해소에 아주 좋으니까 드시기 바래요 여러분. 자, 이 오박사가 어느 분이신지 궁금하셨죠 여러분? 자, 오박사는 오진숙이라는 분이세요. 자, 저는 종교는 없지만 어느 종교도 뭐 싫어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들, 그 행함으로 저는 그분들을 보는 거지. 네. 자, 여긴 굉장히 깔끔한 냉면 맛이더라고요. 막 단맛도 많이 나지 않고요. 저는 깔끔해서 좋아요. 여기 냉면. 자. 와, 여기 또 남편분이 또 이게 또 다 이어서 이제 오 박사님이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 또 박하 사장님이 또 하시네. 자, 사장님. 네? 이게 지금 건져서 이렇게 씻어내는 건가요? 한번? 예, 예, 예. 아, 씻어낸 거예요? 지저분한 걸 한번 더 씻어야 되는 거예요. 아, 씻은 거예요? 지금 아직 안 씻은 거예요? 아직 안 씻었어요. 예, 예. 그럼 한번 해주시죠. 제가 촬영을 할게요. 와, 이렇게 씻으시는 거구나. 아이고야, 이렇게 또 깨끗하게 또 씻어서 그 다음에 아 사장님 그러면 네. 잠깐요, 그거 좀 멈춰주시고 여기를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으네. 이렇게 촬영을 씻어서 온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젤라틴 같은 게 있는데? 아, 요거는 원조물이에요. 아, 원조물? 네, 예, 족발 따면 되게 씨간장. 아, 씨간장식으로? 네네. 아, 그러더라고요. 백년집도 네. 보면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요거를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양념을 해서 끓이는 건가요? 네, 예, 여기서 이제 모자르니까 보청을 조금 더 해갖고 넣어갖고 다시 양념을 하는 거죠. 와,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는 한약재나 뭐 이런 것들은 비밀이라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바라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만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넣으시고 이제 끓이는 때 제가 한번 또 다시 한번 촬영할게요. 네. 와, 드디어 이렇게 다 넣으셨네. 이렇게 다 넣으셔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넣나요 양념을? 그렇죠, 양념. 네, 잠깐만요. 와, 여기 뭔가 양념이 된 게 있는데 그거는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 이렇게 더 넣는군요. 와우, 이렇게 해서 그냥 끓이면 되는 건가요? 푹? 물을 좀 더 보충을 해주고. 아, 물도요? 예.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족발을 삶는데 이 약초들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여러 가지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묶어서 거기다 넣나요? 네네. 아, 한번 볼까요? 넣는 걸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안에는 족발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와, 이 안에는요 진짜 너무 많은 약초들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드릴 수가 없어요.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약초가 그렇게 많이 잘 들어가나. 와, 이래서 이 족발이 그래서 영양 족발이구나.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신기하네요. 자, 요거 해서 이제 물을 넣는다 그래요. 네. 어? 그건 또 뭐죠? 요새 갱요새. 어머! 이야, 이거 진짜 만나기 어려운 건데. 와, 갱요새 들어가는군요. 어머야, 세상에. 와, 여러분들 이거. 자, 맛있게 한번. 와, 대단하다. 이런 걸 넣는구나. 전 몰랐는데. 넣으세요. 우와, 이렇게 넣는구나. 여시, 갱여시 들어가는지는 몰랐네요. 그냥 여기다가 이제 물만 더 넣으시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와, 물을 더 채우는 걸 한번 볼게요. 아, 이래서 이렇게 육수를 만들 때 물을 보충하는군요. 와우,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돼서 나중에 완성된 걸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와, 이렇게 약초를 해서 와 계속 보충하는군요. 자, 여러분 나중에 족발이 나오는 걸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수육하고 족발을 이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될까요? 자, 냉면을 해줄까요? 냉면 뭐 물냉면도 괜찮고 비빔냉면도 괜찮습니다. 아, 요렇게 다 넣는군요. 와, 사장님, 이게 뭐예요? 이거는 오, 기계가 있네. 냉면 나오는 분창이에요. 아. 그리고 요 분창은 칼국수 나오는 분창. 아하. 네, 오면 그럼... 짜장면 다 나오는 분창. 거기서. 예예. 예. 이거는 저 두껍게 여기가 빠지는 게 좀 널찍널찍하죠. 아, 그렇군요. 냉면을 드셔보세요. 네, 저 냉면 아주 좋아합니다. 와, 이거 이제 반죽하는 거 보여주실 건가요? 예, 지금 겨울이라서요. 네. 손반죽을 하고 있어요. 아, 겨울에는? 예. 아. 여름에는 기계를 이거 돌려가지고 여름에는 저는 많이 하고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손반죽으로 손님이, 네, 손반죽으로 아~ 이렇게 두 분이 오시면은 네. 두 명 아 고때고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겨울에는 오 마이 갓 지금 이 물이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아~ 입반죽을 해가지고 아하~ 해야지 돼요 이 메밀은 아 그렇구나 와우 세상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두 사람이 먹을 거면 두 사람 네네. 것만 이렇게 하고 그러는군요 네, 이게 메밀은 식으면은 쭉쭉 끊어지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입반죽을 해서 빨리 해가지고 빨리 뽑는 게 최고의 건강 음식이에요 세상에 이거 겨울에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고 네네. 여름에는 손님이 여름에 많으니까 기계로 이게 지금 기계네요 그죠? 네네네 네, 이게 기계입니다 여러분 아~ 이거를 저는 빼가지고 여기다가 하면은 기계가 아~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구나 많은 분들이 메밀국수 메밀국수 그러는데 어? 아 이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메밀국수 메밀냉면 이왕이면 건강식으로 먹는 게 좋죠 그죠? 네. 일반 냉면보다는 정말 저는 이게 건강식으로 한다니까 너무 좋아요 전 또 메밀의 효능을 너무 잘하니까 그러게요 예. 저 애기 아빠가 네. 30대에 당뇨가 와가지고 아하. 아주 심했어요 지금도 네. 당뇨를 끼고 살아요 근데 예. 지금 엄청 좋아졌죠 건강이 이게 정말 여러분 혈관 건강이 좋아야 최고입니다. 혈관 건강이 좋아요. 여기다 뭐 다 나르죠? 제가 아직도 정확하게 재질을 못해가지고 네네. 예, 1인분에 200g씩 아~ 지금 2인분이면 400g 아~ 헤어질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재고사 하고 있어요. 아하 잘하시네요. 네. 아이고 세상에.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빼는 건가요? 네네네. 와 한번 볼게요. 네. 여기다 집어넣고 네! 어, 저 처음 보네요 이거 아직 물이 안 끓었네 아 그래요? 아 물이 끓으면 그렇게 네네. 되는 건가 보죠? 아 여러분 신기하시죠? 여기는 진짜 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먹어만 봤지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 봤네 아 이렇게 하시는군요 와 대박이다 진짜 그러네 와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익히는 건가 보죠 네네 이렇게? 바로 아, 익반죽이고 이제... 해가지고 아. 익히는 거는 바로 익어요 아하 육수나 네.
족발이나 불쌍이 나는 애기 아빠가. 아, 그래요? 도와주고 있어요. 와, 세상에. 그래서, 밖에 아~ 일하는 담당이 따로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네, 편하죠. 그렇게 안 하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제가 힘들죠. 네. 다 하면은 너무 힘들어. 노 박사님이 다 하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아니, 본인을 박사로 만들어 놨으니 박사까지 해야죠, 뭐, 어떻게. 우리 아빠가 많은 걸 도와줘가지고. 네. 제가 편하게 하고 있어요. 아우, 세상에. 이렇게 하는구나. 와, 여러분, 오시면 이렇게 정성껏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로 들어가는 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와, 전 또 이렇게 해서 큰 방에서 이렇게 먹는 줄 몰랐네요. 다 그냥 왜 그 냉, 얼은 거 그냥 삶아서 바로바로 해주는 거만 먹어봤지 또. 여기 와서 먹는 건 다 이렇게 먹는 거군요. 네. 와우, 세상에. 그렇군요. 와. 소스도 직접 만드시고. 네. 와, 저희는 사다가 먹는데. 네. 사는 거 없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아우 맛있겠다. 와, 된 건가요? 여기 육수. 아, 육수로 한번 가볼까요? 아, 아까 그 시키는 예, 육수가 예, 이거군요. 네,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오늘 안 끓이면은 아~ 안 될 것 같아서 비빔냉면에 육수도 조금 들어가요. 예. 아. 근데 지난번에 비빔육수에 네. 육수를 넣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아, 저는 지난번에 그렇게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또 비빔냉면에는 육수도 네. 주시고. 아, 육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더 주시나요? 네. 어머, 그렇구나. 난 어디 가서 못 달라고 그랬는데. 예. 와우, 와우, 브라보, 브라보. 이야, 이게 사장님 잠깐만 앉아보시죠, 여기. 네. 아유, 사장님. 이게 모든 걸 다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저희는 대기요. 이거 아까 안전에 족발 저희 예. 애기 아빠가 안전에 삶아주고. 근데 아까 그 족발 삶았던 게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예, 예. 와, 그 한약재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가 예.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었어요. 예. 너무 많아서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먹어보고. 아, 이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네. 이걸 너무 많이 먹고 싶어 할 것 같다. 네. 그래서 메밀 가루를 좀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파실 거죠? 네. 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만 좀 팔아주세요. 네. 다른 분보다. 지금 이걸 먹고 싶어 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네. 이게 일단은 여러분 변비에도 굉장히 좋고요. 변비가 없어지면 장이 튼튼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 피부가 고와지고요. 네.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그리고 당뇨 예방에 너무 좋은 게 이 메밀인데 여러분 혹시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너무 장복하면 안 되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찬 성질이라서 항상 따뜻한 성질하고 함께 전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콜라겐 덩어리잖아요, 여러분. 콜라겐은 여러분 무엇과 함께 여기 파는 너무 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찬 성질이기 때문에 파가 너무 잘 어울리고요. 새우젓만 있으면 여러분 이 족발은 새우젓만 있으면 최고예요. 왜 그러냐면 소화가 너무 잘 되는 거거든요. 소화제예요. 천연 소화제 추저실. 자, 냉면도 이렇게 왔어요. 물냉면. 아까 뽑은 거죠, 이게? 아까 뽑은 거죠? 예예. 아, 대박이다. 자, 제가 이제 한번 먹어볼 텐데. 자, 왕언니가 한번 잡고 찍어주세요. 자. 와우. 자, 일단 커팅을 한번 하고. 겨울 냉면 여러분. 저는 겨울에 냉면을 더 많이 먹습니다. 겨울에. 여름보다. 와. 아까 뽑은 게 이거예요. 와, 제가 직접 본 건 지금 처음이에요, 사실은. 제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집은 오랫동안 제가 지켜봤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 집은 진짜 우리 진천군에서 진짜 보호해야 될 집이다. 없어져야 될 집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장사 안 되고 이게 뭐 한 1개월, 2개월, 3개월 안 된다고 문 닫고 이런 그런 집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는 29년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100년 가게가 되는 집이 된 거거든요. 이게 그냥 나온 음식들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가 음식점을 해봤기 때문에 왕언니 아시죠? 네. 29년 한다는 게 쉬운 건가요? 아이고, 저희 17년 하고 지금. 자, 여기다 이거 식초 조금 저가 식초를 좋아하니까 식초 좀 넉넉히 넣고.
자, 그 다음에 겨자, 네, 겨자. 겨자도 좀 넣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름에는 또 열무도 왔나요? 네. 여름에는 네, 열무 냉면 있죠? 여름에. 휴가 중이에요. 아, 그렇죠. 휴가 중이에요. 네, 열무가 휴가 갔어요. 자, 여러분 한번 국물을 먼저 봐야 돼요, 여기는. 가슴이 시원해. 청량감이 생겨, 청량감이. 역시 뽑아낸 거라 틀리구나. 아, 역시. 몸에 육수 끓이는 거 한번 찍어주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마솥에 끓이는 거. 자, 제가 먹어볼게요. 끓을까봐. 이거 해놔야 돼. 재밌겠다. 맛있어요? 엄마. 어쩐데요? 아, 이거 비법이야. 그래? 그렇게 맛있어. 메밀냉면인데 왜 쫄깃해? 네. 응? 이 집만의. 이 집만의 비법. 메밀국, 메밀냉면 그러면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고, 고, 이거 노하우다. 그렇게 맛있네, 비요. 아, 냉면이 국물 육수가 더 필요하면 더 갖다 주시나요? 당연하죠. 저 육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더 갖다 주세요. 네, 일단은 요거를 드세요. 같은 비빔냉면, 육수가 똑같은 육수예요.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네, 비요. 왕언님. 예. 자, 이거 끓이는 거 봤잖아요, 육수. 아, 그래? 난 안 봤는데. 원래 냉면집은요. 예. 아, 오빠가지 알죠, 언니? 아우. 콜라 몇 바가지, 또 뭐죠? 다시다 몇 바가지. 여러분, 그게 맛집이 맛집 냉면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먹거리를 드셔보세요. 아니요, 어서 드세요. 예, 아니요, 이게 잠깐 기다려 주세요. 순반죽을 해가지고 이게 금방 뭉쳐버려요. 예. 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예. 잘라서 해주세요. 먹고 싶은 배달을 못하는 거예요. 예, 먹고 싶은데 지금 저 이것도 한번 엄마 드실까요? 예. 자,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언니. 저 메밀 이거 너무 좋아해, 이거. 언니 너무 먹고 싶죠? 예. 어머. 여러분, 진짜 해독에도 좋고요. 이거 너무 좋아.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이 역할을 해요. 이제 그만 찍고 왕언니 드셔. 언니, 잠깐만요. 네. 제가 족발 하나 또 뜯어봐야 되겠어요. 예, 예, 예. 파하고 같이. 이 파하고 먹어볼게요. 예. 파를 먼저. 새우젓 저울 진짜 좋아요. 예. 잡내가 안 나요. 그래요? 사장님, 이게 지금 잡내가 하나도 안 나요. 예. 원래 생쪽으로. 응? 생쪽. 생쪽발로 해서. 네. 잡내는 안 나더라고요. 일단은. 원 재료가 싱싱하니까. 네네네. 와. 언니? 네. 이제 왕언니가 한번 드셔보세요. 자, 한번 먹어보세요.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좀 맛있게 생겼네. 근데 이렇게 쫄깃쫄깃해 되는 거예요, 이게? 쫄깃쫄깃하지, 언니. 그렇게. 아우,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비법이에요. 근데 겨울에 사람들은 냉면을 생각 안 하지 않거든요. 근데 겨울 냉면이 저는 더 맛있어요. 여러분, 냉면은 겨울입니다. 와, 여기 제가 영상을 지난번에 찍었는데 드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 영상 보고 오셔가지고 드셔가지고 너무 맛있다고. 김 선생 때문에 좋은 집 맛집 알아냈다고. 그럼 자, 댓글 다르셨구만 이거. 여기 좀 앉아보시죠, 사장님. 오셨어, 그분.
자, 선생님 아주 편안하게 앉으셔요. 편안하게 앉으셔갖고. 자, 이거 이만큼 해기까지 너무 어려움이 많으셨죠? 네. 그래도 즐겁게 했죠.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남거나 부자가 떼부자가 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음식장사에서. 그죠? 네,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벌어서 재투자하셨죠, 여기? 예, 계속 수리하고 이거 헌집 사가지고 한 30년 전에 사서 계속 비세고 또 수리하고 또 여름에 버르면은 또 수리하면서 또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고 애들 키우고. 여기가 여기 진천의 롯데리아인가요? 네네, 롯데리아. 롯데리아 골목이에요. 그죠? 롯데리아 골목에 딱 보면 오박사 냉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네네. 근데 진짜 찾을 데가 없어갖고 저도 헤매고 그랬거든요. 네네. 늘 오고 싶어도 차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손님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그죠? 찾아서 예, 뭐 차는 알아서 대고 오셔야 돼요. 여기 오박사 냉면은 저희가 춘천이 12시부터 2시까지는 큰 도로에 대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주차단속 안 합니다. 아, 12시부터 2시까지? 네, 그리고 빨간 글씨는 주차단속 안 해요, 하루 종일. 아, 여러분 그거 기억. 저 그거 때문에 네. 늘 통과하고 몇 바퀴 돌아야 여기 한번 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12시부터 2시까지 여기 100년 맛집, 그죠? 100년 가게. 네, 100년 가게 됐죠. 그리고 일단은 이 냉면으로 이만큼 또 그리고 여기 오시면 여러분 보시면 냉면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셔서 여러분 아 냉면 나 냉면 먹기 싫어 그러면 메밀 칼국수도 있고 그죠? 또 콩나물밥도 있고 여러분 여기 많아요. 보쌈도 있고 빈대떡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또 가격도 착해 착해. 일반 냉면도 비싸고 쫄면 갔는데 제가 얼마만에 먹었는 줄 알아요? 6,000원이에요 쫄면 한 그릇에. 메밀은 약이잖아요. 약 약초예요 여러분. 저도 얼른 빨리 카트에고 빨리 먹어야겠어요. 네.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런 가게 문 닫지 마시고 네. 진짜 이 진천군에서 지켜야 될 음식점들을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군에서 보호해야 되는 집들이에요, 여러분. 군청 군수님 들으셨으면 좋겠어. 어? 내가 페이스북에 어? 올릴 건데. 네, 진천군에 이런 집들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너무 안 되는 집들은요, 저는 닫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욕 먹어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집에서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고, 그냥 내가 욕심으로 하려 그러면 이거 못해요. 금방 떼돈 벌을 것 같죠? 음식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사명감으로 우리가 언제부터 이 음식점이 우리는 뭐 저기 소상공인이 뭐라 그랬죠? 우리 소상공인이라고 그러죠? 언제부터 우리가 공인이 됐어요? 그럼 공인이라는 이름은 소상공인도 공인이에요. 공인으로서 책임을 갖고 긍지를 갖고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되는 게 이 소상공인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여기서 잘 끝까지 해주실 거죠? 네. 또 촬영하러 올게요. 예, 감사합니다. 마음이 어때요? 감사합니다. 끝내줘요? 와, 메밀도 이것도 드셔보셔야지. 근데 이게. 네. 난 겨울이라. 네. 어디 가면 냉면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네, 그냥 칼국수, 뭐 뜨거운 거, 이런 거 먹었는데. 맛있죠? 아유, 냉면도 괜찮네. 그죠? 겨울인데 어떻게 괜찮을까? 근데 이게 달지가 않아요, 냉면이. 그러게. 다른 집에 가면은 가미를 해서 굉장히 달거든요. 네. 단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싫어할 것 같아. 저희 언제 저는 비빔냉면 다 되게 하는 거 네. 촬영하셔도 되니까. 네네네네. 그것도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그래서 고추장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게요, 보니까. 그리고 담백해요. 네. 이게 다른 데서 먹으면 이게 막 그 왜 그 잡거를 막 넣어가지고 설탕 막 범벅하고 막 이러면 먹고 나면 괴롭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 먹고 가면 깔끔해요. 깔끔해요, 속이. 단맛은 거기가 저기 매실, 홍매실 액기스로. 아하,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맛이, 네. 단맛이 안 나는구나, 그래서.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저도 냉면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 빈대떡은 어떻게 해요? 빈대떡도요.